혜경입니다. 권입니다. 네, 수채화 안전정복 여러분 아시죠? 특강 수채화 안전정복 3기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와, 수채화 안전정복. 네. 선생님, 수채화 교본 발간에 이어서 이렇게 수채화 특강을 예. 하게 되었는데 다들 네.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수채화 기초 클래스 라는 저의 수채화 교본이 네, 얼마 전에 발간이 됐죠.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수채화 책으로는 두 번째 책입니다. 또 발간과 동시에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정말 수채화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네. 지난 책도 저도 네. 정말 힘들게 구했는데 힘들게 구하셨어요? 네. 절판이 되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수경하시라면 네. 수채화를 떠올리시기 때문에 예. 아, 이번 특강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기랑 2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르게 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이번에도 금요일 저녁반으로 3기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분들이 물을 정복하면 수채화를 정복하게 된다는 수영 선생님의 수채화 그 지론을 배우시게 네. 될 시간입니다. 네. 수채화 안전정복 3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내년이죠. 내년 1월 10일 네,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수업이고요.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수채화 물감과 붓을 화실에서 네. 그쵸 빌려주시잖아요. 네, 빌려드립니다. 스케치북만 있으면은 준비물 네.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간편하죠. 아, 네, 너무 간편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파브리아노 황목 4절 스케치북 네, 하나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화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 10일부터 개강이고요. 총 8주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설날 연휴 그때는 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6일까지 예, 수업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종강 3월 6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날은 또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네. 종강할 때 기수 학생분들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뽑히신 분 한 분께 네, 저의 신간 다시 시작하는 수채화 기초 클래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탐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르치면서 그 책을 많이 보는데 기초적인 부분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꼼꼼하게 네. 쓰여져 있어서 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수채화 완전 정복으로 수채화에 입문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책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채화 안전정보 3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